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잠시 제 심장한테 굉장히 미안한 생각, 또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박민수 박사 구독,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런 좋은 시간 나눌 수 있는 것도 내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이 노력하지만 그 중에서도 심장이 가장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심장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손발이 잠시만 수고해주면 심장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내용인데요. 좀 궁금하시죠?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한번 봤어요. 25억 2288만. 이 숫자가 뭘까? 25억 번. 어마어마한 숫자죠. 1분에 60회를 뛴다고 했을 때, 우리가 평균 이제 80년을 산다고 하면, 80년 동안 심장이 뛰는 횟수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60회가 아니고 100회씩 뛰어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여기에서 1.5배 이상을 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거의 40억 번에 가까운 숫자를 뛴다는 거죠. 세상에 40억 번을 이렇게 쉴틈 없이 뛰는, 그리고 작은 일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액을 한 번씩 다 돌리는 이들 하는 심장입니다. 실로 위대한 우리 몸의 신체 장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심장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인데요.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심장이 강철기관, 그러니까 연구기관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심장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든 것들이 정상으로 나타나죠.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 머리 쪽으로 피를 잘못 보내는 거고 가슴이 아프죠. 협심증이 나타나고 신경경색이 나타나서 치명적인 내상을 입고 생명에도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장을 쉬게 해주는 것, 심장을 좀쉴수 있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몇년전 방송에서 제2의 심장이라는 용어로서 우리 방송에 제2심장을 소개한 바가 있고, 그때 부각되었던 신체 조직이 바로 종아리였습니다. 종아리. 우리 혈액의 70%는 하체에 집중되고, 이 하체에 집중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심장이 밀어내는 힘만으로 할때 너무 힘드니까, 이때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종아리 근육.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유연하고 잘 발달된 사람들은 심장이 부담을 덜 가진다는 거죠.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했어. 종아리의 근육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거나, 빈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년 여성들이 왕경기가 지나서 다리치가 많이 나는 이유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우리 종아리의 근육이 줄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아리의 근육을 잘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2의 심장을 우리 몸 곳곳에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2의 심장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제2의 심장의 역할하는 동작이 있죠. 그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손 틀고 발로 땅바닥 두드리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손을 틀면서 소리가 들리죠? 땅바닥, 바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심장 쪽으로 혈액이 갈수 있게 말초에 있던 손과 발에 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진동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니까 이 당시에는 운동의 효과도 있고 혈액순환을 심장으로 보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심장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쉽게 할수 있어요. 일을 하다가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한단 3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만 하셔도 됩니다. 뭐두 번, 세번 하시면 좋겠죠. 3분 정도를 이렇게 손을 틀어주고 발을 땅바닥을 두드리면 그 사이에 심장은 혈액순환을 도움을 통해서 본인이 조금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그 다음에 좀 머리 쪽에 노곤한 느낌, 이때 혈액순환이 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피로가 몰려올 때, 피로가 몰려올 때는 심장도 힘들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손을 틀어주고 발을 누르줍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 또그 자체가 또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힘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약간 숨이 차거나 약간 땀이 나는 정도로만 일을 해주죠. 운동 효과를 의외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루에 3분만 투자해서 심장에게 휴식을 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